所以我完成这几招高招之后，我想呢，让人家打打我，看我能不能承受。오늘은쿵푸를30년간수련한대가와취권파이터에관한내용을준비했습니다첫번째소개해드릴무술가는45세의장사평이라는자인데15세부터30년간독학으로자신만의무술을창조했고끊임없이수련하여지금의경지에이르렀다고합니다특히그는이소룡에게많은영향을받았다고하는데요研究这个中国功夫跟李小龙一样然后我就研究他的那些高招然后我自己创造了娘子禅走漏还有玄天俯卧撑꾸준히수련을하던그는손가락두개로걷기물구나무로차끌기등자신만의수련법도창조했다고인터뷰에서설명하였습니다저도이것들이무엇인지궁금하여검색해보았는데요찾아보니중국에서꽤나널리퍼져있는내용들이었고자신이개발했다기에는애매한부분이있습니다이러한장사평의대결상대는산다파이터인왕수에라는중국고교생이었고당연히전문프로격투선수는아닙니다30년간쿵푸를수련한장사평과중국고교생파이터왕수의대결보겠습니다30년쿵푸수련의장사평은고교생산다파이터인왕수에게제대로된유효타한번날리지못하고경기내내샌드백처럼맞기만했는데요그리고인터뷰를하였습니다所以我完成这几招高招之后我想呢让人家打打我看我能不能承受자신이상대에게많이맞은이유를자신의맷집을테스트하기위한것이라고말했는데요장사평의이런인터뷰여러분들의생각은어떤가요두번째소개해드릴대결은취권과 MMA 의대결인데요취권은사실영화를통해서알려지게되었습니다홍콩영화인1978년작취권입니다이작품에서우리에게익숙한배우인성룡이출연하는데요술을마시고취해서유연하게상대를제압하는코믹적인요소와성룡의액션연기가어우러져흥행에성공했던영화입니다하지만취권은어디까지나영화속에서등장한무술이었고이때문에실제로취권을수련하거나대결에서그것을사용하는무술가를찾기는쉽지않았는데요하지만중국에서취권파이터와킥복서가대결한적이있습니다경기보겠습니다这一拳对于这形意拳哎呦真真是有这感觉啊我们的南方选手非常的懵啊喂这个搏击是运动腿的
然后陈志奎这是最全，是最重要的一个特点啊。正式了，他的名字叫神秘人。而且我们的正确的选手，我也感觉他好像是真的特别有吧啊。好，希望现场所有朋友都能掌声支持一下我们的梁光选手，好吗？好，谢谢。 哇，刚才那体重和体重的话很明显嘛，很漂亮。当然还有个体重之间量级的一个区别的一个感觉。漂亮。我们身边这位朋友告诉我。 台上这位比他喝的还多，啊，连续两个侧灯啊，那么都命中这个人，应该是瀑布。啊，别着急，别着急，这个神仙是最全的，不算输的啊，你急什么呢？他会有自己倒地的地方，正常，不要着急啊。哎呀，好，准备，红方，红方，加油！那蓝方。 现在我们看看蓝光的声音要稍微大一点哈。好，这段视频如果您不在现场的话，加油加油加油！其实您主裁在执法的时候也增加了很大的难度，不知道是他醉拳他躺下去，还是被打倒了，所以在这里呢，我们慢慢来哈，跟上我的节奏。 진짜 술을 마시고 취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영화에서 보던 치권의 동작만큼은 잘 보여주던 치권 파이터였는데요. 또한 격투 실력도 나쁘지 않아서 킥복서를 두 번이나 다운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킥복서는 냉정하게 빈틈을 노려 공격했고 결국 체력이 다한 치권 파이터는 들어 누우며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치권 파이터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치권과 주짓수의 대결 보겠습니다. 역시 치권 동작은 잘 보여줬으나 주짓대로에게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하고 패배한 치권 파이터였는데요. 이 치권에 대해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는 점을 아시나요? 바로 성룡이 출연한 영화 치권에서 염철심이라는 살인청부업자이자 성룡의 상대 배역으로 출연했던 이 배우가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태권도 구단의 1944년생 황정리 씨인데요. 이전까지 없었던 치권이라는 무술도 한국 배우인 황정리 씨가 영화를 위해 만들어낸 20세기 창작 무술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거? 태권도죠. 그럼 태권도는 몇 단이지? 태권도는 9단이고. 9단이요? 네. 그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누가 누워가지고 술이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손동작을 놀리면서 뭐 쿵우를 했다고 그래요. 그 금방 생각나는 게 좀 움직임 자체가 좀 특별해요. 그래서 다시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무술할 수 없나 싶어서 거울 보고 이제 연습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술을 마시니까 이제 일단 몸이 힘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냥 흐느적거리지. 흐느적거리는 속에서 강한 힘을 내면 엄청난 파워가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연습을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작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걸 찍게 됐습니다. 그걸 찍어서 이제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한 5일간 뭐 실경이를 했어요.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지나가면서
아이 술 취했으니까 치권이지 뭐 그랬더니 어? 그러더니 어 전부 고개를 끄덕거더니 치권하자. 그래서 치권이 된 겁니다 그게. 한국 배우인 황정리의 당시 홍콩에서 인기는 어마어마했는데요. 영상에서 그 인터뷰로 인해 치권은 실제하는 무술이 아니며 영화 촬영을 위해 한국 배우 황정리 씨가 만들어낸 허구의 무술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치권은 중국에서 유래한 무술이 아니라 영화를 위해 한국인이 만든 무술이라는 것인데요. 사실을 모두 알고 보니 앞서 소개해드린 두 명의 치권 파이터는 어떻게 치권을 수련했는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치권을 배우게 되었는지에 대해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석보좌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